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산 바람 불지만 날씨는 너무 좋으네요. 네. 네, 네, 인당현 씨. 아, 부산에 이렇게 멋진 바다 앞에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다우더 작품으로 만나게 되셔서 너무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와 딸의 관계에 관한 얘기예요. 모성애를 그래서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본 작품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딸을 영어로 한 건데요. 네, 뭔가 어른들이 콩글리시로 오토바이 이런 오토바이 이렇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영향을 좀 받았어요. 뭔가 다우더 사투리 같기도 하고 약간 잘못된 영어, 잘못된 교육에 강압적인 어떤 왜곡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우더라고. 네. 그 추운 날 영화사에서 이렇게 막 파카 입고 모자 쓰고 진짜 그 추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예쁘죠? 너무 예쁜 거예요. 예. 네. 근데 너무 예쁜 여자가 시나리오도 잘 써. 어? 재능도 많아. 어? 미치겠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서로 같이 공감하는 시선이 너무 그 얘기가 끊이질 않아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거의 2시간가량을 거의 쉬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배우 중에 감독도 하는 조디 포스터? 네. 예, 를 이렇게 연상케 하는 네. 그런 부혜선 씨의 예, 앞날에 저는 축복을 보냅니다. 네,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난 어떤 엄마가 될까 그리고 우리 애들 엄마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하다가 좀 고민해보고 싶었어요. 과연 자녀를 자녀는 독립체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분신 같은 소유물인가 이런 거에 대해 고민하게 됐어요. 네, 그런 시기에 이런 소재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았고 정말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배우로서요? 네, 배우로서 그러니까 감독으로 저를 봤을 때 저라는 배우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고 배우로서도 저라는 감독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사실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볼 수 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날씨에 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우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후배 연기자지만 동료로서 정말 축복하는 저희 부혜선 감독님의 그 앞으로의 행보들 여러분들도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우더 영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